안녕하세요. 패스트 캠퍼스와 함께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고니 채널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이 온라인 강의 기억나시나요? 저의 추천 영상을 보시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이 정말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다시 보기 겁나는 댓글들도 있었지만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있는 그대로 댓글을 써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댓글들을 살펴볼게요. 기초부터 탄탄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완전 초보에겐 어려울 수도 있는 느낌, 뭐 여러 번 보면 따라할 수 있다는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입문자들은 절대 듣지 마세요. 돈 아까워요. 솔직히 이렇게 불친절한 강의인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 완전 초보 대상으로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고 그러나 질문 대답이 아주 활발하게 잘 되어 있고 실무 작업 수준이 모두 공개된다는 장점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초반에 들어보고 환불했다는 댓글도 있었고요. 이렇게 댓글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초보가 하기에는 강의 난이도가 조금 어렵고 녹화 편집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패스트 캠퍼스 측에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의견을 보고 강의를 많이 개선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직접 강의를 들으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도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3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쿠폰 코드는 영상 끝에 공개되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쿠폰은 23년 6월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강의를 4가지 방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직접 강의를 듣고 만들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 강의는 크게 3가지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앞에 기초 강의를 빼면은 단순한 캐릭터, 부츠, 정교한 캐릭터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드는데 저는 이 중에서 단순한 캐릭터 요거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람을 처음 만들어 본 사람들은 이 비율을 맞추는 게 정말 어려운데요. 요거를 추가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만드는 단순한 캐릭터 요런 식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생긴 캐릭터를 프레임에 맞춰서 딱딱 뭔가 퍼즐 맞추듯이 하니까 저는 요런 점이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큐브를 가지고 이런 프레임을 만듭니다. 그 다음 프레임을 만들고 뒷부분에 가면은 이렇게 아주 단순화된 형태로 사람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를 스무딩을 딱 넣으면은 요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뒷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이렇게 보이스가 좀 빈 부분이 많이 있네요. 아까 댓글에서도 그 소리가 없는 부분이 많다고 했었는데 요즘 유튜브 영상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요런 것들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쉐이더 설명도 이제 태양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옵션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선디스크 체크박스로 배경에 태양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체크를 해제하면 흐린 날처럼 태양의 직사광 없이 주변의 산란광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리깅 부분도 괜찮았었는데요, 저는. 연결된 다른 분들의 방향도 비슷하게 설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규칙은 아닙니다. 다만 제 경험상 일관성 있게 특정 축을 주회전축으로 설정하고 이렇게 강사님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 이것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캐릭터를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서 직접 포즈 라이브러리에다가 달리는 모양을 저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응용해서 배운 내용으로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강의를 따라해본 입장에서는 저는 괜찮은 강의였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 게시판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강의를 열심히 따라해도 분명히 막히는 부분이 생길 텐데요. 질의응답 게시판 검색창에다가 궁금한 점을 검색하면 다른 사람들이 질문했던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 강의를 듣다 보면 어떤 기능이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에 저는 안 보여요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분들의 질문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고 질문을 클릭해 보면 강사님이 이렇게 파일까지 올려주시면서 당일날 바로 답장을 해주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개수 제한도 없고 강사님도 굉장히 빠르고 자세하게 답을 달아주시기 때문에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물어볼 수도 있는 점,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에 있던 강의 부록이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강의 상세 페이지에서 이렇게 적혀 있던 그 자료입니다. 이렇게 강의 페이지에서 아래쪽에 강의 자료를 누르면은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최신 버전만 받을 수가 있는데 옛날 업데이트 전후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업데이트 전이고요. 요게 업데이트 후입니다. 일단 첫 페이지부터 많이 다르네요. A4 용지의 보고서 같은 느낌이 기존에는 요렇게 강의 내용이 위아래로 긴 형태였는데 요게 가로로 긴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요렇게 되면 PC 화면에서 보기에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요거랑 비교하면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그리고 이건 제 욕심인데요. 여기 첫 페이지 목차 부분에서 요거를 클릭했을 때 그 페이지로 넘어가는 하이퍼링크가 있으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주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부터 설명을 해주시네요. 요렇게 이런 자료가 있어야지 입문자분들이 시작할 때 좋겠네요. 그리고 쭉 넘어가서 이렇게 메뉴 위치를 순서대로 적어놓은 것도 괜찮네요. 아마 스컵팅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요 브러쉬 목록을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이 브러쉬는 어떻게 되고 클레어시는 이렇고 스컵팅을 하시다가 이 툴이 어떤 기능인지 기억이 안 나면은 요 페이지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피드백 덕분에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기초 강의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사실 질문 게시판이나 강의 부록도 좋지만 이렇게 강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강의를 따라하기 힘든 분들이 분명 있으셔요. 그래서 입문자들에게 필요한 10시간짜리 기초 강의를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은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기존 수강장에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초 강의는 여기서 보실 수가 있어요. 강의 페이지에 보시면 원래는 블렌더 입문 카테고리가 없었는데 여기가 추가가 된 거예요. 아까 그 10시간 중에서 일단 9개 커리큘럼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에 커리큘럼이 추가되는 방식이라서 이미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도 따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부분에 이렇게 커리큘럼이 추가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3개월에 거쳐서 모두 올려주실 예정이고 현재는 여기 의자 모델링 2번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앞부분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기초 단계에서는 블렌더의 화면 구성과 주요 기능들을 알아보고 작업을 위한 기본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의자의 모델링과 텍스처링 단계에서는 애니메이션에 사용될 소품인 단순한 의자를 제작하면서 블렌더의 메쉬 에디팅 작업과 머티리얼 설정의 기초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고민형 캐릭터를 제작해보면서 캐릭터의 모델링, 텍스처링, 헤어, 그리고 리깅 과정의 기초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완전 워크스페이스부터 설명을 해주시네요. 아무래도 바로 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입문이 있으면은 훨씬 더 괜찮겠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의를 직접 들어보니까 만약 지금 추가되고 있는 기초 강의가 없었다면 완전 입문자분들에게는 정말 어렵게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긴 강의를 끝까지 제작해야 하는 강사님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후반에 만드는 정교한 캐릭터를 생각하면 내용이 너무 방대하긴 합니다. 그래도 아주 조금만 더 유머를 넣고 강의 눈높이를 낮췄으면 좋았었겠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이 강의가 좋았던 점은 수강생들의 의견을 열심히 고민을 해가지고 기초 강의부터 부록까지 업데이트 해주시고 그리고 수강생들이 좀 더 강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캐릭터 느낌으로 블렌더 캐릭터를 만들어 보고 싶은 분들에게 이 강의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모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30,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쿠폰 번호는 곧 만료가 되니까 이 번호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쿠폰을 사용하시면 강의를 결제하는 시점에서 30,000원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023년 6월까지 사용 가능한 쿠폰 코드고요. 쿠폰 사용 방법은 영상 아래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